좋아, 그래. 또 저는 저 작품을 참 좋아했거든요. 이렇게 그 도록하면서 좋아했고 좀더더 이렇게 생략되면서 뭔가를 느낌이 오더라고. 근데 저쪽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그래 그 약간 그 세계 그런 도색 대비들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정감이 가고 단순화시키면서 나름대로 이제 완성도가 저는 이제 재밌게 선생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임혜영 작가의 이건 누가 봐도 아 이건 임혜영이다 이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덴티가 나름대로의 그거 이제 지금 찾아지는 전 그렇게 느꼈어요. 어떻게 칠하면서 조금 내려놓고 막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저 이렇게 저는 작가들이 들어보면 좀 선생님 말씀대로 좀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작품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아니 진짜로 작가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데 아 이런 정도라면은 어디다 내놔도 진짜 그야말로 색상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따뜻하고 환하고 밝고 나름 내림의 작품이 변화돼서 더 완성도가 되면은 조금 한두 가지 그런 한두 작품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이제 아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으면 그런 게좀 있어요 아쉬움이.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정리가 돼서 그 야하고 촌스러운 그 뭐랄까 그거를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됐다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쭤보고 국제시장에 만약에 나간다면은 참 대우받을 것 같다. 제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전 여기까지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좀